거부할 수 없는 마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분. 5위의 주인공은 장인 중에 장인. 애교장인 아이돌입니다. 아, 이분인가요? 하지만 모두를 현기증 나게 만든 애교장인의 등장. 아, 네, 진짜 현기증 나긴 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애교로 남녀노소 심스틸 중인 혜리님이 예능의 신 끼부자 3위에 올랐습니다.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걸스데이의 귀염뽀짝 막내로 데뷔한 혜리님. 저희 막내의 매력은 팀의 막내답게 역시 애교를 3경세트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개인 기 없으면 일단 애교죠. 신인 시절의 어색한 애교도 충분히 기여했던 혜리님. 하지만 혜리님의 애교는 위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을 이겨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찐 애교를 방출하죠. 말 바로 합니다. 저 애교가 인생을 바꿨죠. 그렇죠. 애교 부리고 살짝 눈치 보는 저 표정. 정말 귀엽습니다. 아이고, 부장해제 됐죠. 너무 귀여워. 천하의 터미네이터 교관도 잇몸 만개하게 한 이 애교. 전 국민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방송 직후 24시간도 안 돼서 인터넷 조회수 110만회를 돌파하는데요. 이 20초도 안 되는 영상 덕에 혜리님은 국민 애교 장인이 됩니다. 애교 포텐 터트린 이후로 라이징 스타 된 혜리님. 그 정점 찍게 해줄 인생 드라마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응답하라 1988입니다. 와, 진짜 재밌었는데. 귀여웠어요. 우리 둘째 딸 잘 읽으면 괜찮아, 욕나 울었어. 이쁘잖아. 천진난만하지만 서른 많은 둘째 딸 성덕선 역할 찰떡같이 소화했는데요. 여기서도 모태 애교를 보여줬다고요. 아야, 좀 해봐 좀. 이때부터 혜리님은 그냥 애교 장인에서 파트너 심스틸러로 거듭납니다. 이거 아니야? 잘했어요. 마음에 들어 이제? 잘하더라. 잘하더라.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파트너들의 한바구음. 애교로 만들어진 찰떡 케미 덕에 남편 찾기 게임은 더 힘들어졌죠. 그 케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발휘하게 됐죠. 봐봐, 오빠 믿어야 돼. 천신남매 케미 보여줬던 샤이니 키님과의 티키타카. 프로그램 재미를 더 살려줬죠. 한창 예능남매로 살다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키님. 하지만 파워 심스틸러 혜리님은 문제 없습니다. 파트너 심스틸러 혜리님에게는 또 다른 짝꿍이 생겼으니까요. 등 좀 피고 앉아, 등 좀 피고. 곱네요. 싫어. 누구와 함께해도 최고의 궁합 보여주는 혜리님의 예능감은 이상무. 이번 기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리님의 예능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애교로 남녀노소 심스틸 중인 심스틸러 혜리님이 예능의 신 끼부자 아이돌 5위에 올랐습니다. We are K-pop Mnet.